만약 우리의 눈으로 우주의 생명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걸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수천 년에 걸쳐 지구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저한테는 10억 년이라는 시간의 척도가 아주 편하게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 좀 두렵지 않으냐고 묻더군요. 이제 우리는 시간의 각 순서에 따라 변화의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는 짧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백만, 아니 수십억 년도 가능하죠. 우리는 계속되는 시간 안에서 합니다. 문제는 시간의 조각을 어떻게 맞추느냐는 거죠. 만약 빙하기를 연구하려고 하면 믿기 어렵겠지만 하루마다 구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에게 시간의 척도는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그럼 이제 특별한 발견을 위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구에 또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우린 아침에 일어나고 밤엔 잠을 자죠. 왜냐고요? 매일 해가 떴다가 지니까요. 매일 창밖으로 바라본 세상은 모든 게 영원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나무나 하늘, 이 모든 게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의 척도 때문에 상상만 할 수 있죠. 시간의 척도에는 지구의 주기나 날씨, 기후, 계절 변화가 있습니다. 또 태양계의 주기도 있고요. 지금 태어나고 또 결국엔 죽어가고 있는 별이나 행성의 주기도 있죠. 우주의 주기도 시간의 척도에 속합니다. 지구는 모든 시공간에 존재합니다. 분자의 단위에서부터 은하계의 단위까지 모두 존재하죠. 우리가 지구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다양한 시간의 척도부터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너무 빠르거나 느려서 눈으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달의 상이 바뀌는 걸 볼 수 있다면요? 또 봄에 싹이 트는 걸 지켜볼 수 있다면요? 혹은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다면 현재 과학자들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이 세상을 엄청난 규모로 바꾸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과학자라면 인생에 개인적 의식을 초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런 질문의 시간 척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는 매우 다르죠. 과학을 통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고 빙하기가 오고 대륙이 이동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벽 9시 30분, 3등급 허리케인이 방금 상륙했습니다. 이제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죠. 파괴적인 허리케인의 경로는 그 폭이 100km가 넘습니다. 몇 분 후, 폭풍의 위력은 핵폭탄과 맞먹습니다. 새벽이 되자 허리케인은 북쪽으로 향하며 세력이 약해졌죠. 허리케인이 남긴 피해 예상 금액은 40억 달러가 넘습니다. 왜 이런 괴물이 나타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폭풍의 절기만으론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범위를 더 넓게 두고 봐야 되죠. 지구는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회전합니다. 지구의 가장 기본적인 시간의 척도죠. 미국 마이애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의 기상 통보관들은 하루라는 시간 단위에 익숙합니다. 릭은 극동 지역까지 뻗어 있는 보통 파라고 불리는 저기압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해안에서 생기는 파동의 경로를 쫓고 있어요. 그게 열대 폭풍이나 혹은 허리케인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대서양 지역에서 형성되는 대형 허리케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릭은 지구 반구의 절반을 관찰합니다. 먼 바다에서 생긴 에너지의 작은 파동도 미국 해안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저기압이 아프리카 해안을 지나간 지 약 4일이 지났어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구름선이 굽어진 게 보이죠? 아, 이건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씩 저기압 세력이 커져가는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6일째가 되자 해수면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쌓이면서 저기압의 세력이 커졌습니다. 8일 동안 쫓고 있던 열대성 파동과 한랭전선의 끝이 만났습니다. 열대저압부가 형성될 겁니다. 열대저압부에선 지구 자전에 의한 회전력이 폭풍에 가해지면서 공기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풍속이 시속 64km 이상이 되면 열대폭풍으로 변하죠. 열흘째인데 이제는 플로리다와 플로리다 키스 제도가 걱정되는군요. 날이 갈수록 폭풍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집니다. 며칠 후면 폭풍의 위력은 어마어마해지겠죠. 최대 풍속이 증가해서 이제 열대 폭풍으로 변했어요. 열대 폭풍에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번 건 리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리타는 서쪽으로 빠지며 따뜻한 습지 지역으로 향했고 이곳은 허리케인의 연료가 됩니다. 13일이 지나자 리타의 풍속은 시속 160km를 넘었습니다. 키웨스트 남부에서 2등급 허리케인이 발생했는데 멕시코만으로 가고 있어요. 곧 거대한 허리케인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더는 갈 곳도 없기 때문에 육지를 덮칠 겁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의 경고 덕분에 300만 명의 사람들이 미리 피신합니다. 그러나 리타는 한절기 동안 생긴 15개의 대서양 허리케인 중 하나에 지나지 않죠. 왜 허리케인은 몇 달 동안 폭발적으로 생기는 걸까요? 그 해답은 한 개의 허리케인만 보거나 혹은 발생 기간만 봐선 알아낼 수 없습니다. 좀 더 긴 시간 동안 현상을 살펴봐야 하죠. 수십 년 동안이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우린 그 속에서 변화를 관찰합니다. 해마다 숲은 번창하죠. 숲은 무성해지고 시들고 눈에 덮여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죠. 불이 나도 숲은 수십 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인공위성을 통해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지구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저희 나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결국 지구의 변화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이죠.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우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모습을 통해 과학자들은 지구 전체의 기온과 날씨의 패턴을 추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다 저녁의 수면 온도가 변하는 양상도 알 수 있죠. 또 바닷속 플랑크톤과 육지 식물의 성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결과를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척도로 바꿉니다.
10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지구의 변화를 관찰한다는 건 아주 힘든 일이니까요. 10년이란 세월을 시각화하려면 올바른 수단과 색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알기는 힘들어요. 시간이 너무 기니까요. 하지만 그 변화를 10년 단위로 보면 기후체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죠. 톰 델워스는 우리와는 다른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6개월 전 논문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게 어떤 신호등 앞인지도 말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운명적으로 머릿속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후체계를 연구하는 거 재밌어요. 진짜 신나죠. 델워스는 수십 년 동안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합니다. 기후체계는 복잡해서 갈팡질팡하다 길을 잃기 십상이죠. 장기간에 걸친 기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델워스는 디지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시각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린 컴퓨터 모델을 만들었어요. 가상 지구상에서 다양한 컴퓨터 실험을 시도해보는 거죠. 그러면 애틀랜타가 10년 단위로 어떻게 변하는지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델워스는 허리케인 시즌을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는 여러 요인을 입력해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하죠. 허리케인의 원인은 온도나 염분량일 수도 있어요. 화산 활동의 변화나 인간의 활동, 온실가스의 증가일 수도 있고 구름이 커져가는 형태나 햇빛이 구름에 반사되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죠. 여러 요인이 합쳐지면 가상의 대서양은 일정한 변화를 보입니다. 수온은 10년 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가고 허리케인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다 낮아집니다. 이런 디지털 가상 모델은 실제와 거의 일치하죠. 허리케인 시즌은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각 선은 허리케인의 경로를 보여주죠. 1950년대에는 허리케인이 심했습니다. 80년대 중반은 조금 진정됐고 지금은 다시 세력이 커져갑니다. 20년에서 40년마다 그 양상은 바뀌고 있죠. 시계추가 흔들리는 것과 같죠. 몇십 년은 따뜻하고 몇십 년은 차가워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허리케인이 많이 생기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 델워스와 동료들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허리케인의 주기를 만드는 현상은 시간의 척도가 더 길기 때문이죠. 그 현상들은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100년이 지나가는 동안 땅은 살아납니다. 끊임없이 해변을 치는 파도는 해안선을 깎아내죠. 수세기가 지나는 동안 빙하기는 물러나고 영국은 유럽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바다도 결정적인 변화를 겪었죠. 바닷물은 큰 고리를 그리며 흐릅니다. 대양 대순환 해류라고 하죠. 열대지방의 따뜻한 해류가 북극까지 흘러갑니다. 북유럽 기후가 비교적 온난한 것도 이런 해류의 영향 때문이죠. 해류는 왜 생기는 걸까요? 북대서양에서는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수분의 증발로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증가합니다. 결국 물이 무거워지죠. 물은 가라앉으면서 해류를 일으키는 거대한 장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류가 대양을 지나가며 한 바퀴 돌려면 수백 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과학자들은 해류가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 사실이 허리케인의 원인을 설명해줄지도 모르겠군요. 대순환 해류가 빠르거나 거세게 흐를 때는 대서양의 수온이 따뜻할 때입니다. 그런 따뜻한 바다에서는 허리케인이 더 잘 발생하죠. 허리케인의 주기는 대양 대순환 해류의 속도 변화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해변에 가보면 해표면의 파도는 거의 10초마다 일어나는 현상인 걸 볼 수 있어요. 또 조수의 변화는 하루 단위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이렇듯이 바다는 몇 초에서 몇 백년까지 그야말로 모든 시간에 척도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대양 대순환의 변화는 기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몇백 년이나 걸리는 이런 변화는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Okay. I think we're good to go. 우주월 해양 연구소의 브렉 오웬스는 독창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Here we go. Got it? Yep. 스프레이 글라이더는 대서양을 돌아다니며 해양의 온도와 염도, 해류의 속도 같은 여러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글라이더는 효율적으로 설계돼서 내구력이 아주 뛰어나죠. 전진 무게가 이동하면서 글라이더의 부력을 바꿔줍니다. 글라이더는 천천히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오르죠. 그래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웬스는 약 6시간마다 글라이더의 자료를 받고 경로를 유지하도록 명령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해수기둥을 살펴요. 바닷물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살피는 거죠. 커리는 바다 상태의 변화를 보기 위해 여러 자료를 분석합니다. 긴 시간의 척도로 관찰하면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볼 수 있죠. 커리는 지구 온난화를 걱정합니다. 특히 북대서양이 큰 영향을 받고 있죠. 북대서양은 대순환 해류가 움직이는 연결점이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의 밀도는 해류의 엔진인데 이 농도는 물이나 염분의 양이 변하면서 함께 변하는 겁니다. 바닷물은 염분 때문에 무거워지면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커리는 지난 50년 동안 대서양의 염도가 떨어졌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여러 행동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류에 많은 물이 섞이게 된 거죠. 그 결과로 서로 상충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해수면이 올라가고 가뭄이 발생하거나 북유럽에는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대양 대순환 해류는 아주 순조롭게 천천히 잘 흐르고 있어요. 그 덕분에 열대 지역의 따뜻한 바닷물이 북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린란드와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그 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해류를 움직이게 하는 염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따뜻한 바닷물이 해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면서 북쪽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해류의 흐름이 갑자기 변할지 혹은 그러지 않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려운 작업이죠. 대양 대순환 해류의 속도가 얼마나 느려졌는지 측정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추측할 수는 있겠죠. 커리는 오시아노스 호가 수집한 자료를 통해 이런 추측 결과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자료를 건졌군요. 스프레이 글라이더로 회수한 것이죠. 글라이더가 다시 해저 여행을 시작하면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에 관해 더 많은 걸 알게 될 겁니다. 지난 약 2만 년 동안 지구의 기후는 빙하기에 속했다가 간빙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기후가 만 년 동안 계속됐죠. 지금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후 시나리오를 갖게 됐어요. 대기권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죠.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됐습니다. 문제는 기후체계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빙하기가 찾아올 만큼 지구의 갑작스런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걸 밝혀내려면 더 긴 시간의 척도가 필요합니다. 수천 년이 흘러야 하죠. 수천 년 동안의 기후를 연구하려면 고대 빙하의 화학적 성질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페루 안데스의 코로푸나 산에 오르게 된 것이죠.
6톤의 짐을 들고 해발 6,400m까지 올라갑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하냐고요? 세계 기후를 움직이는 건 열대 지역이기 때문이니까요. 기후 체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면 실제로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소는 열대 지역에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구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지구를 잘 살펴보면 표면적의 50%가 열대 지역입니다. 열대 지역에서 고대 빙하를 보려면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발 5,400m 이상에서 가장 오래 버틴 세계 기록 보유자는 로니 톰슨일 겁니다. 제게는 사명이 있어요. 네, 그렇게 믿어요. 지금 우리가 연구 중인 시간의 척도를 살펴보면 허리케인처럼 아주 단기간에 일어나는 현상이든지 아니면 수백만 년이 걸리는 현상이든지 간에 모든 현상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각각의 시간의 척도로 이해해야만 전체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빙하는 톰슨에겐 타임캡슐입니다. 빙하에는 수천 년 전의 상태를 알려줄 실마리가 들어있죠. 이 정도 깊이면 지층이 아주 얇아져서 차이를 구별하기 힘들죠. 지층의 1년 단위가 평균 1.2cm 정도의 두께에 속해요. 1m가 약 80년 정도가 되는 거죠. 8주 동안 땅을 파자 무언가가 발견됐습니다. Bedrock. Yeah. 이제 지하 180m의 얼음 덩어리를 갖고 산을 내려갑니다. 채취한 자료는 열대우림을 통과할 때에도 냉동 상태입니다. 이곳 냉동시설에 도착할 때까지 언 상태를 유지하죠. 이곳에는 채취한 것들을 저장하는 보관소가 있어요. 영하 30도에서 보관합니다. 히말라야, 킬리만자로, 안데스에서 가져온 것들이죠. 톰슨과 연구팀은 세계 각지의 열대산맥에 올라가 수집해온 자료를 오하이오의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이 얼음 덩어리에는 비밀이 담겨있죠. 각 얼음 조각의 화학적 구성을 보면 당시 기후를 알 수 있습니다. 톰슨은 방사성 탄소로 연대를 측정하면서 신비한 것을 발견했죠. 지난 빙하기가 시작된 건 약 수십만 년 전입니다. 빙하기가 시작된 날짜는 북극 얼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톰슨은 이번 얼음 덩어리의 끝부분도 그때 형성됐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우린 다양한 지역에서 얼음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 2만 5천 년이 된 거예요. 왜 더 오래된 건 없을까요? 과학자들에게는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걸 의심해야 하는 순간이죠. 만약 수십만 년 전이 모두 빙하기였다면 왜 그때 생긴 얼음은 없는 걸까요? 그 해답은 지구의 회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팽이처럼 천천히 돕니다. 그리고 그 주기는 2만 3천 년마다 돌아오죠. 그 주기 때문에 태양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 변합니다. 또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비가 내리는 지역도 변하죠. 지구 자전축이 돌면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열대를 지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구축의 회전에 맞춰 비가 내리는 지역의 위치도 상하로 이동하고 전체 강우량도 변합니다. 빙하가 생기려면 기온이 낮아서 추워야 해요. 또 물이 필요하죠. 눈이 빙하가 될 만큼 많이 내려야 하고요. 조사 결과 지난 빙하기 동안 열대지방은 유난히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축의 흔들림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나타나는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지구는 흔들리면서 동시에 기울어지고 있죠. 4만 천 년마다 1도씩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기울어지면서 공전 궤도는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변합니다. 이런 변화는 약 10만 년의 주기로 찾아오죠. 결국 이 세 요소가 합쳐져 지구의 기온을 결정합니다. 때론 서로 그 효과를 증폭하기도 하고 상쇄하기도 하죠.
지구의 운행이 이런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면 추위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빙하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빙하기는 쉽게 말해 지구의 심장마비가 온 거죠. 얼음 핵을 보면 역사가 보여요. 우리의 과거 기록이죠. 인간이 시간을 통과해온 길이요. 톰슨은 얼음 핵을 통해 지난 빙하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빙하기는 여러 번 있었고 그 모든 기간을 파악하려면 또 다른 지표가 필요합니다. 바로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된 것이어야 합니다.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연구한다는 건 사실 이상한 거죠. 인류가 이곳에 존재한 시간은 약 7만 년 정도입니다. 그건 지질학적 시간에선 1초밖에 안 되죠. 이 연구팀은 지구의 가장 긴 기후 주기를 밝혀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심해까지 통과하는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죠. 푸에르토리코 해안에서 약 13km 정도 나왔어요. 다이빙 하려고요. 아, 유공충을 수집할 겁니다. 유공충은 동물 플랑크톤의 한 종입니다. 유공충은 아주 작은 생명체죠. 바늘 머리만 해요. 그 정도로 작죠. 작은 유공충 껍데기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쌓입니다. 지구의 딱딱한 껍질을 만드는 중요한 성분이죠. 플랑크톤이 죽으면 시체는 물 아래로 떨어져 바다 밑바닥에 쌓입니다. 밑에 깔려있는 것일수록 더 오래된 것이죠. 천년마다 약 2.5cm씩 쌓이는 게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 동안 계속된다고 해보세요. 어느 순간 해저에는 수킬로미터 두께의 탄산 칼슘층이 생깁니다. 이런 미세한 껍데기가 떨어져서 만들어진 거죠. 뒤에 있는 절벽을 보세요. 저 절벽도 산호충이나 유공충 같은 생명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작은 생명체의 껍데기가 층층이 쌓이면서 생겨난 것이죠. 유공충 껍데기에는 그 당시를 알리는 화학적 표시가 있습니다. 유공충 껍데기 안에는 당시 환경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껍데기를 만들면서 당시 미량 화학물질의 정보가 들어간 거죠. 유공충에는 수억 년의 지구 역사가 기록됩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유공충 껍데기를 얼음 핵과 마찬가지로 기후의 주기를 재구성하는 지표로 활용하죠. 지질학자들은 수십,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유공충의 화석을 조사해요. 그리고 화석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적 정보를 끌어내서 과거 바다의 모습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공충에 나타난 화학 성분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구실로 들어가 통제된 조건에서 유공충을 키웁니다. 온도와 염도, 먹이 조건을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유공충 껍데기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연구팀은 실험 대상에서 얻은 화학적 성분을 측정해 껍데기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 수치를 정합니다. 이 결과는 유공충 화석에 들어있는 정보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죠. 우리는 몇 주, 몇 달씩 걸려서 유공충을 키웁니다. 애완동물인 셈이죠. 그래서 애칭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유공충을 통해 지난 다섯 번의 빙하기가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밝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고온과 온실가스와의 연관성이나 해수의 염도와 수온의 연관성도 알게 됐죠. 빙하기가 시작된 시기나 북미와 유럽에 생긴 빙하의 강도나 양, 빙판의 수축과 팽창의 정도도 알 수 있죠. 지구의 생명체였던 화석만으로도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게 됐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특이한 반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긴 시간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사용했던 이 유공충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죠.
작은 생명체 하나에도 지구 생명의 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한 주기로 움직이는 탄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탄소는 이산화탄소의 상태로 대기권을 통과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유공충과 수많은 생명체에 흡수되죠. 생명체들은 죽으면서 여러 겹의 탄소층을 형성하고 진흙과 암석 안에 스며듭니다. 지층에 탄소가 가득 들어차게 되는 것이죠. 지층이 움직이면서 압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암석이 뜨거워지죠.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탄소는 다시 기체로 바뀌어 대기로 나옵니다. 지질학적 지구와 생물학적 지구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입니다.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구에 일어난 대변화는 생명체가 지구의 화학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죠. 지층을 움직이고 탄소를 대기로 내보내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유공충은 이 과정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이번엔 지구 아래로 더 들어가야 하고 더 긴 시간의 척도가 필요합니다. 수억 년이 흘러야 하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륙은 지난 수억 년에 걸쳐 이동하고 지구 전역을 돌아다니며 퍼즐 조각처럼 재배열된 겁니다. 해럴드 토비는 대륙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건 우리 주변의 현상을 바라보는 눈을 떠야 가능해요. 산을 보면 그것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지질학적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토비는 일본 근해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일본 근해는 대륙판이 이동하면서 지진을 발생시키는 곳이죠. GQ호는 오로지 과학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해양심의 시추선입니다. 세계에서 독보적인 작품이죠. GQ호 덕분에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시추할 수 있게 됐어요. So over here we have the seabed and you can see the fault zone again.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지표면의 단층이나 지진계뿐입니다. 하지만 지진은 지표면 아래 깊은 곳에서 일어나요. 수 킬로미터는 더 깊은 곳이죠. GQ호는 궁금했던 지표면 아래를 뚫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 전문화된 기술이 필요한데 가능한 선박은 세계적으로 몇 개 없고 전부 석유나 가스 시추선이죠. 우리만 연구용이에요. GQ호의 목적은 뭘까요? 지진이 일어난 단층에 있는 실제 물질을 가져와서 그 특성을 연구하려는 거예요. 해저 구멍 속에 장비를 넣어서 지진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 측정하려는 것이죠. 깊고 넓은 바닷속으로 드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저를 통과할 길을 만들죠. 이때 나오는 퇴적물은 연구를 위해 위로 끌어올려집니다. GQ호는 7km 이상을 뚫습니다. 지각을 지나서 지판이 충돌하는 부분까지 직접 닿는 거죠. 모든 시스템이 완료됐지만 한 가지 실험이 남았습니다. 시추선에는 우리가 필요한 측정을 바로 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미 바다에서 일부 물질은 표본 수집이 끝났어요. 일본 앞바다에서 실제로 건진 것들이죠. 그건 이미 GQ에 실려 있습니다. 이제 실험을 통해 지구 중심액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아내야죠. 토빈이 심해에서 찾는 건 암석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멘틀이 무거운 암석과 밀도가 높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토빈은 실제로 지진을 일으키는 성분은 아주 가벼운 두 가지 요소라고 믿습니다. 수소와 산소, 둘을 합치면 물이죠. 물은 암석의 결정체 성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벼운 요소는 지질학자에게는 일치적인 요소죠. 물은 전 과정을 일으키는 촉매와 같은 겁니다.
토빈이 표본에서 찾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그는 물이야말로 지진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물은 광물질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지각구조판을 움직이는 연료로 쓰이죠. 지구가 젊었을 때에는 여러 요소가 섞여 골고루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하지만 금속 같은 무거운 성분은 지구 핵으로 가라앉았죠. 자체 중력으로 부서지고 방사능에 부식되면서 온도는 수백만 도에 달합니다. 그 열기 때문에 가벼운 성분은 위로 올라가 지판 아래에 광물질을 휘젓습니다. 멘틀이 용광로가 된 거죠. 판구조로는 이 용광로를 휘젓는 겁니다. 성분들을 다시 섞어버리는 방법이죠. 화로에 죽을 끓여보면 바닥에서부터 열기가 올라오죠. 그러면 죽은 끓으면서 서로 뒤섞여요. 비슷한 현상이 멘틀에서 일어나는 거죠. 물론 땅속에서는 아주 느리게 움직이지만요. 그렇다면 지구에 이런 움직임을 일으키는 화학성분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건 아무리 시추 작업을 해봐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 대신 시야를 지구 밖으로 돌리고 긴 시간의 척도를 적용해야 하죠. 수십억 년이 걸리는 일이니까요. 저는 이제 10억 년이라는 시간의 척도가 아주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 안에서 사는 거죠. 7년 전 먼 우주에서 온 손님을 맞기 위해 우주선 스타더스트 호가 출발했습니다. 30억 킬로미터가 넘는 여행 끝에 우주선은 목표물인 빌드2에 접근합니다. 빌드2는 태양계 주변에서 처음으로 진입한 혜성이죠. 탐사선의 임무는 혜성에 지나갈 때 떨어져 나온 변형되지 않은 입자를 수집하는 겁니다. 탐사선은 수집 장치를 펼친 다음 혜성의 꼬리 부분을 통과합니다. 혜성의 핵에서 240km 떨어진 거리죠. 그때부터 위험한 모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집한 물질을 가져와야 하니까요. 수거 물질을 실은 캡슐은 엄청난 속도로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죠. 1년 후 캡슐은 유타 사막에 떨어졌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었죠. 우린 표본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뚜껑을 열 때까지도 어떤 게 들어있을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무척 기대가 컸습니다. 수집된 물질은 캡슐의 패널판에 무작위로 채집된 먼지 1mg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양이죠. 그러나 먼지 하나하나가 먼 과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혜성 물질은 태양계에서 가장 멀고 춥고 오래된 곳에서 온 물질이에요. 이 일로 행성의 생성 시점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된 거죠. 미 항공우주국 존슨 우주센터는 밀입자를 이용해 여러 가지 첨단 기술 실험을 합니다. So we're going to go take a look at this particular thin section. 밀입자는 우리 머리카락보다 100배는 얇습니다. Okay. 탐사선이 가져온 수집 물질 말고도 연구팀은 우주에서 가져온 다른 밀입자에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엔 이런 먼지 조각도 있죠. 우주 먼지의 역사는 바로 태양계의 역사입니다. 이 먼지 조각은 강력한 초신성 폭발 때 떨어져 나간 증기 구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중엔 우리 태양계의 탄생을 가져온 별의 파편이 있을지도 몰라요. 먼지 조각에선 화학 혼합물이 발견됩니다. 모든 별에는 독특한 성분이 있죠. 별은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성분을 취합니다. 그리고 핵반응을 통해 원자가 융합되고 더 무거운 원자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은 철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때부터 연료가 떨어지죠. 그러면 중심 핵이 무너지면서 폭발하는 겁니다. 새로 형성된 성분들은 광활한 우주 속으로 흩어집니다. 몇 광년 떨어진 곳에서 입자들은 천천히 원반 모양으로 모입니다. 이 원반 모양에서
우리 태양계도 만들어졌죠. 지구와 비슷한 행성의 경우는 여러 성분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배합 때문에 지구가 독특한 성질을 갖게 된 거죠. 저는 지구를 암석과 금속으로 된 작은 공으로 봅니다. 그 공이 평범한 별 주위를 돌고 있는 거죠. 별은 살다가 죽습니다. 먼지 속으로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그 먼지는 다시 다른 별이 돼요. 그게 하나의 주기죠. 우주의 주기예요. 천억 년 이상 지속될 겁니다. 이 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그 답을 알려면 가장 긴 시간의 척도가 필요합니다. 천문학자인 알렉스 필리펜코는 연구를 위해서 화산의 정상에 오르고 태초의 시간으로도 되돌아갑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140억 년입니다. 그러니까 1억 년이 140번이나 지나간 거죠. 아주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주가 오래전이지만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우주의 수명이 무한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우주의 생명 주기는 얼마나 될까요? 대답을 찾기 위해 필리펜코는 지구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망원경이 있는 하와이로 갔습니다. 캑 전망대가 있는 곳이죠. 우리는 거의 100년 동안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은하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인력이 정점에 이르는 순간도 오겠죠. 그때엔 인력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고무줄처럼 은하를 다시 끌어모을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 필리펜코는 수십억 광년이 떨어진 은하의 속도를 재고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려는 것이죠. 그는 우주의 움직임을 가장 거대한 시간, 즉 영원의 과정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Our brightest object of the night yielded almost no counts.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일이죠. Okay, let's go ahead and move, Chuck and Heather. Guiding's off. 관측 기회가 생긴 것 같군요. 지금 상황에선 잘하면 60에서 80광년 거리에 있는 초신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 having trouble seeing much of a continuum anyway. Yeah, there's a little one right there. If you squint, you can kind of see it. Yeah. 마침내. Oh, there it is. There it is. Yeah. Look at that. Yeah. Great. 그는 60억 광년이나 떨어진 초신성을 발견했습니다. 별빛은 붉게 변해 있었고 뜻밖의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죠. 우주의 팽창 속도는 느려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죠. 아무도 예상 못한 거예요. 전혀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우주의 팽창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아주 작은 조각 형태로 출발했어요.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튼간에 아주 작은 점이었죠. 그리고 이런 우주 안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팽창이 시작된 겁니다. 그 속도는 아주 빨랐어요. 마치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요. 그런 다음 4,50억 년 전에 새로운 형태의 반발 에너지가 나타나 우주의 팽창을 더욱 빠르게 만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주를 더 크게 만들었죠. 지금도 속도는 빨라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떤 힘이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밀어낸 걸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건 아원자의 활동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짧은 시간의 척도에 해당되는 현상이죠. 우주의 팽창은 수십억 년이라는 가장 긴 시간의 척도에서 일어납니다. 1조, 아니죠, 천조 동안 계속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현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의 물질 현상 때문에 일어났다는 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건. 바람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머나먼 우주 속에 은하가 팽창하기 때문에? 아니면 태양계를 움직이는 우주의 먼지 때문에? 우리 발밑에서 지구가 돌고 있어서? 혹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하늘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간을 살펴봅니다.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광활한 시간의 연속성을 살펴보면서 제가 하는 연구를 보다 큰 그림에 맞춰보게 됩니다. 과학을 통해 우리는 측정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심오한 것들을 이해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중요해요. 과학은 전후관계를 만들어내고 올바른 맥락을 찾아주죠. 시간에 대해 생각하는 건 모든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주의 광범위한 주기와 지구 생명체의 하루 단위의 주기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시간의 변화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이건 그림의 절반에 지나지 않죠. 지금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펼쳐질 시간 탐험이 남았으니까요. 단 1초의 시간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세계가 있습니다. 1초보다 더 짧은 찰나의 순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위력은 핵폭탄과 맞먹습니다. 새벽이 되자 허리케인은 북쪽으로 향하며 세력이 약해졌죠. 허리케인이 남긴 피해 예상 금액은 40억 달러가 넘습니다. 왜 이런 괴물이 나타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폭풍의 절기만으로는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범위를 더 넓게 두고 봐야 되죠. 지구는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회전합니다. 지구의 가장 기본적인 시간의 척도죠. 미국 마이애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의 기상 통보관들은 하루라는 시간 단위에 익숙합니다. 릭은 극동 지역까지 뻗어 있는 보통 파라고 불리는 저기압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해안에서 생기는 파동의 경로를 쫓고 있어요. 그게 열대 폭풍이나 혹은 허리케인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대서양 지역에서 형성되는 대형 허리케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릭은 지구 반구의 절반을 관찰합니다. 먼 바다에서 생긴 에너지의 작은 파동도 미국 해안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저기압이 아프리카 해안을 지나간 지 약 4일이 지났어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구름선이 굽어진 게 보이죠? 아, 이건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씩 저기압 세력이 커져가는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6일째가 되자 해수면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쌓이면서 저기압의 세력이 커졌습니다. 8일 동안 쫓고 있던 열대성 파동과 한랭전선의 끝이 만났습니다. 열대저압부가 형성될 겁니다. 열대저압부에선 지구 자전에 의한 회전력이 폭풍에 가해지면서 공기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풍속이 시속 64km 이상이 되면 열대폭풍으로 변하죠. 열흘째인데 이제는 플로리다와 플로리다 키스 제도가 걱정되는군요. 날이 갈수록 폭풍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집니다. 며칠 후면 폭풍의 위력은 어마어마해지겠죠. 최대 풍속이 증가해서 이제 열대 폭풍으로 변했어요. 열대 폭풍에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번 건 리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리타는 서쪽으로 빠지며 따뜻한 습지 지역으로 향했고 이곳은 허리케인의 연료가 됩니다. 13일이 지나자 리타의 풍속은 시속 160km를 넘었습니다.
키웨스트 남부에서 2등급 허리케인이 발생했는데 멕시코만으로 가고 있어요. 곧 거대한 허리케인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더는 갈 곳도 없기 때문에 육지를 덮칠 겁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의 경고 덕분에 300만 명의 사람들이 미리 피신합니다. 그러나 리타는 환절기 동안 생긴 15개의 대서양 허리케인 중 하나에 지나지 않죠. 왜 허리케인은 몇 달 동안 폭발적으로 생기는 걸까요? 그 해답은 한 개의 허리케인만 보거나 혹은 발생 기간만 봐선 알아낼 수 없습니다. 좀 더 긴 시간 동안 현상을 살펴봐야 하죠. 수십 년 동안이나요. 계절이 변할 때마다 우린 그 속에서 변화를 관찰합니다. 해마다 숲은 번창하죠. 숲은 무성해지고 시들고 눈에 덮여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죠. 불이 나던 유럽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바다도 결정적인 변화를 겪었죠. 바닷물은 큰 고리를 그리며 흐릅니다. 대양 대순환 해류라고 하죠. 열대지방의 따뜻한 해류가 북극까지 흘러갑니다. 북유럽 기후가 비교적 온난한 것도 이런 해류의 영향 때문이죠. 해류는 왜 생기는 걸까요? 북대서양에서는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수분의 증발로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증가합니다. 결국 물이 무거워지죠. 물은 가라앉으면서 해류를 일으키는 거대한 장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류가 대양을 지나가며 한 바퀴 돌려면 수백 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과학자들은 해류가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 사실이 허리케인의 원인을 설명해줄지도 모르겠군요. 대순환 해류가 빠르거나 거세게 흐를 때는 대서양의 수온이 따뜻할 때입니다. 그런 따뜻한 바다에서는 허리케인이 더 잘 발생하죠. 허리케인의 주기는 대양 대순환 해류의 속도 변화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해변에 가보면 해표면의 파도는 거의 10초마다 일어나는 현상인 걸 볼 수 있어요. 또 조수의 변화는 하루 단위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이렇듯이 바다는 몇 초에서 몇백 년까지 그야말로 모든 시간에 척도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대양 대순환의 변화는 기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몇백 년이나 걸리는 이런 변화는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Okay, I think we're good to go. 우주월 해양연구소의 브렉 오웬스는 독창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Here we go. Got it? Yep. 스프레이 글라이더는 대서양을 돌아다니며 해양의 온도와 염도, 해류의 속도 같은 여러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글라이더는 효율적으로 설계돼서 내구력이 아주 뛰어나죠. 전진 무게가 이동하면서 글라이더의 부력을 바꿔줍니다. 글라이더는 천천히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오르죠. 그래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웬스는 약 6시간마다 글라이더의 자료를 받고 경로를 유지하도록 명령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해수기둥을 살펴요. 바닷물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살피는 거죠. 커리는 바다 상태의 변화를 보기 위해 여러 자료를 분석합니다. 긴 시간의 척도로 관찰하면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볼 수 있죠. 커리는 지구 온난화를 걱정합니다. 특히 북대서양이 큰 영향을 받고 있죠. 북대서양은 대순환 해류가 움직이는 연결점이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의 밀도는 해류의 엔진인데 이 농도는 물이나 염분의 양이 변하면서 함께 변하는 겁니다. 바닷물은 염분 때문에 무거워지면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커리는 지난 50년 동안 대서양의 염도가 떨어졌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여러 행동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류에 많은 물이 섞이게 된 거죠. 그 결과로 서로 상충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해수면이 올라가고 가뭄이 발생하거나 북유럽에는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대양 대순환 해류는 아주 순조롭게 천천히 잘 흐르고 있어요. 그 덕분에 열대 지역의 따뜻한 바닷물이 북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린란드와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그 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해류를 움직이게 하는 염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또 숲은 수십 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인공위성을 통해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지구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저희 나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결국 지구의 변화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이죠.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우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모습을 통해 과학자들은 지구 전체의 기온과 날씨의 패턴을 추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다 전역의 수면 온도가 변하는 양상도 알 수 있죠. 또 바닷속 플랑크톤과 육지 식물의 성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결과를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의 척도로 바꿉니다. 10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지구의 변화를 관찰한다는 건 아주 힘든 일이니까요. 10년이란 세월을 시각화하려면 올바른 수단과 색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알기는 힘들어요. 시간이 너무 기니까요. 하지만 그 변화를 10년 단위로 보면 기후체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죠. 톰 델워스는 우리와는 다른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6개월 전 논문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게 어떤 신호등 앞인지도 말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운명적으로 머릿속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후체계를 연구하는 거 재밌어요. 진짜 신나죠. 델워스는 수십 년 동안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합니다. 기후체계는 복잡해서 갈팡질팡하다 길을 잃기 십상이죠. 장기간에 걸친 기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델워스는 디지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시각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린 컴퓨터 모델을 만들었어요. 가상 지구상에서 다양한 컴퓨터 실험을 시도해보는 거죠. 그러면 애틀랜타가 10년 단위로 어떻게 변하는지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델워스는 허리케인 시즌을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는 여러 요인을 입력해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하죠. 허리케인의 원인은 온도나 염분량일 수도 있어요. 화산 활동의 변화나 인간의 활동, 온실가스의 증가일 수도 있고 구름이 커져가는 형태나 햇빛이 구름에 반사되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죠. 여러 요인이 합쳐지면 가상의 대서양은 일정한 변화를 보입니다. 수온은 10년 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가고 허리케인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다 낮아집니다. 이런 디지털 가상 모델은 실제와 거의 일치하죠. 허리케인 시즌은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각 선은 허리케인의 경로를 보여주죠. 1950년대에는 허리케인이 심했습니다. 80년대 중반은 조금 진정됐고 지금은 다시 세력이 커져갑니다. 20년에서 40년마다 그 양상은 바뀌고 있죠. 시계추가 흔들리는 것과 같죠. 몇십 년은 따뜻하고 몇십 년은 차가워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허리케인이 많이 생기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 델워스와 동료들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허리케인의 주기를 만드는 현상은 시간의 척도가 더 길기 때문이죠. 그 현상들은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100년이 지나가는 동안 땅은 살아납니다.
끊임없이 해변을 치는 파도는 해안선을 깎아내죠. 수세기가 지나는 동안 빙하기는 물러나고 영국은 그러면 따뜻한 바닷물이 해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면서 북쪽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해류의 흐름이 갑자기 변할지 혹은 그러지 않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려운 작업이죠. 대양 대순환 해류의 속도가 얼마나 느려졌는지 측정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추측할 수는 있겠죠. 커리는 오시아노스호가 수집한 자료를 통해 이런 추측 결과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자료를 건졌군요. 스프레이 글라이더로 회수한 것이죠. 글라이더가 다시 해저 여행을 시작하면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관해 더 많은 걸 알게 될 겁니다. 지난 약 2만 년 동안 지구의 기온은 빙하기에 속했다가 간빙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기후가 만 년 동안 계속됐죠. 지금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후 시나리오를 갖게 됐어요. 대기권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죠.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됐습니다. 문제는 기후체계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빙하기가 찾아올 만큼 지구의 갑작스런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걸 밝혀내려면 더 긴 시간의 척도가 필요합니다. 수천 년이 흘러야 하죠. 수천 년 동안의 기후를 연구하려면 고대 빙하의 화학적 성질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페루 안데스의 코로푸나 산에 오르게 된 것이죠. 6톤의 짐을 들고 해발 6,400m까지 올라갑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하냐고요? 세계 기후를 움직이는 건 열대 지역이기 때문이니까요. 기후 체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면 실제로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소는 열대 지역에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구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지구를 잘 살펴보면 표면적의 50%가 열대 지역입니다. 열대 지역에서 고대 빙하를 보려면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발 5,400m 이상에서 가장 오래 버틴 세계 기록 보유자는 로니 톰슨일 겁니다. 제게는 사명이 있어요. 네, 그렇게 믿어요. 지금 우리가 연구 중인 시간의 척도를 살펴보면 허리케인처럼 아주 단기간에 일어나는 현상이든지 아니면 수백만 년이 걸리는 현상이든지 간에 모든 현상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각각의 시간의 척도로 이해해야만 전체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빙하는 톰슨에겐 타임캡슐입니다. 빙하에는 수천 년 전의 상태를 알려줄 실마리가 들어있죠. 이 정도 깊이면 지층이 아주 얇아져서 차이를 구별하기 힘들죠. 지층의 1년 단위가 평균 1.2cm 정도의 두께에 속해요. 1m가 약 80년 정도가 되는 거죠. 8주 동안 땅을 파자 무언가가 발견됐습니다. 이제 지하 180m의 얼음 덩어리를 갖고 산을 내려갑니다. 채취한 자료는 열대우림을 통과할 때에도 냉동 상태입니다. 이곳 냉동 시설에 도착할 때까지 언 상태를 유지하죠. 이곳에는 채취한 것들을 저장하는 보관소가 있어요. 영하 30도에서 보관합니다. 히말라야, 킬리만자로, 안데스에서 가져온 것들이죠. 톰슨과 연구팀은 세계 각지의 열대 산맥에 올라가 만약 우리의 눈으로 우주의 생명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걸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수천 년에 걸쳐 지구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저한테는 10억 년이라는 시간의 척도가 아주 편하게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 좀 두렵지 않으냐고 묻더군요.
이제 우리는 시간의 각 순서에 따라 변화의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는 짧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백만, 아니 수십억 년도 가능하죠. 우리는 계속되는 시간 안에서 합니다. 문제는 시간의 조각을 어떻게 맞추느냐는 거죠. 만약 빙하기를 연구하려고 하면 믿기 어렵겠지만 하루마다 구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에게 시간의 척도는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그럼 이제 특별한 발견을 위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구에 또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우린 아침에 일어나고 밤엔 잠을 자죠. 왜냐고요? 매일 해가 떴다가 지니까요. 매일 창밖으로 바라본 세상은 모든 게 영원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나무나 하늘, 이 모든 게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의 척도 때문에 상상만 할 수 있죠. 시간의 척도에는 지구의 주기나 날씨, 기후, 계절 변화가 있습니다. 또 태양계의 주기도 있고요. 지금 태어나고 또 결국엔 죽어가고 있는 별이나 행성의 주기도 있죠. 우주의 주기도 시간의 척도에 속합니다. 지구는 모든 시공간에 존재합니다. 분자의 단위에서부터 은하계 단위까지 모두 존재하죠. 우리가 지구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다양한 시간의 척도부터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너무 빠르거나 느려서 눈으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달의 상이 바뀌는 걸 볼 수 있다면요. 또 봄에 싹이 트는 걸 지켜볼 수 있다면요. 혹은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다면 현재 과학자들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이 세상을 엄청난 규모로 바꾸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과학자라면 인생에 개인적 의식을 초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런 질문의 시간 척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는 매우 다르죠. 과학을 통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고 빙하기가 오고 대륙이 이동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벽 9시 30분, 3등급 허리케인이 방금 상륙했습니다. 이제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죠. 파괴적인 허리케인의 경로는 그 폭이 100km가 넘습니다.